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석이 오늘로 벌써 네 번째 포토라인에 섰습니다. 그 장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. 국회의원님의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.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 보고 받았다는 인정하십니까? 그건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게 됩니다. 고맙습니다. 들어갈게요. 우병우 전 수석의 오늘 네 번째 포토라인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. 이슈 짚어주기에서 세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우병우 전 수석 얘기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본인 얘기보다 이 포토라인에 선 얘기가 워낙 회자가 많이 됐어요. 그런데 박상훈 소장님, 네.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숙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예. 숙명, 운명, 뭐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뭐 이런 책도 있곤 한데 숙명이란 뜻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지금 그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때문에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게 본인의 비사실과 별도로 정치적으로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 쓸려 들어갈 운명인 같다는 형태로 치환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마치 정치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숙명을 타고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정치인이 운명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우병우 수석이 이게 숙명인 것 같다는 얘기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.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잠깐요. 저희가 숙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저희도 준비를 했거든요. 워낙 뭐 알지만 정말 사전적 의미가 뭔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,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 예. 참 우 전 수석이 뭐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지난번 검찰 출석 때는 참담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숙명이란 단어를 선택한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? 저는 숙명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의미는 희생양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뭐 박 전 대통령 그 저 세 번째 섰을 때 참담하다는 얘기를 했을 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죠. 근데 오늘 뭐 숙명이라는 얘기는 검찰이 나를 그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. 그리고 이 정권이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. 뭐 이런 의미로 숙명이라는 말을 뭐 저 차용을 한 게 아닌가 저 표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예. 표정이 의외로 좀 저는 여유가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아마 저희는 레이저 대신 한숨을 쉬었다고 표현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달리 보셨군요. 좀 여유가 있어 보여서 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좀 이번에도 뭔가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 사찰이라든가 그런 지시가 설령 그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구속이 안 될 거에 대한 자신감인지 그럴 만한 사안은 안 될 거라고 보이는 거죠. 여하튼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예.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 전 수석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 나를 구속하는 것은 숙명이다라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다.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좀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좀 국민 밉상 같다가 이제 뭔가 이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는 것이 뭔가 이 좀 그 화룡정점처럼 된 어떤 뭐 마침표처럼 된 뭐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병우 전 수석 이제 김기춘 전 실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 법꾸라지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
구속을 면하지는 못했죠.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것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오게 한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, 그런데 본인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있는 것에 대한 좀 따가운 시선도 분명히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찰도 나를 구속시키려는 게 뭐 거의 거기에 그 좀 운명을 건 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, 뭐 그렇다라고 하면 뭐 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뭐 이걸 내가 구속도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자신감으로 받아들입니다. 검사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지난번 검찰 출석 때는 참담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숙명이란 단어를 선택한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? 저는 숙명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 의미는 희생양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. 그니까 뭐 박 전 대통령 그 저 세 번째 섰을 때 참담하다는 얘기를 했을 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죠. 근데 오늘 뭐 숙명이나 얘기는 검찰이 나를 그 결국은 구속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. 그리고 이 정권이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러면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. 뭐 이런 의미로 숙명이라는 말을 뭐 저 차용을 한 게 아닌가 저 표.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. 예. 표정이 의외로 좀 저는 여유가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아마 저희는 레이저 대신 한숨을 쉬었다고 표현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달리 인정하십니까? 그건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게 고맙습니다. 들어갈게요. 우병우 전 수석의 오늘 네 번째 포토라인의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. 이슈 짚어주기에서 세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우병우 전 수석 얘기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본인 얘기보다 이 포토라인에 선 얘기가 워낙 회자가 많이 됐어요. 그런데 박상훈 소장님, 네.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숙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. 예. 숙명, 운명, 뭐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 뭐 이런 책도 있곤 한데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로 벌써 네 번째 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. 그 장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.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.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보고 받았다는 오셨군요. 좀 여유가 있어 보여서 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좀 이번에도 뭔가 자신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 사찰이라든가 그런 지시가 설령 그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구속이 안 될 거에 대한 자신감인지 그럴 만한 사안은 안 될 거라고 보이는 거죠. 여하튼 저는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 전 수석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 나를 구속하는 것은 숙명이다라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다.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좀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좀 국민 밉상 같다가 이제 뭔가 이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는 것이 뭔가 이 좀 그 활용점점처럼 된 어떤 뭐 마침표처럼 된 뭐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병우 전 수석 이제 숙명이란 뜻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지금 그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때문에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게 본인의 비사실과 별도로 정치적으로 거대한 어떤 흐름 속에 쓸려 들어갈 운명인 것 같다는 형태로 치환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. 개인적인 비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마치 정치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숙명을 타고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정치인이 운명이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우병우 수석이 이게 숙명인 것 같다는 얘기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.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잠깐요. 아까 저희가 숙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저희도 준비를 했거든요. 워낙
뭐 알지만 정말 사전적 의미가 뭔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,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. 예, 이수희 변호사님 참 오전 수석이 뭐 엘리트 검사